아, 동구야! 아, 집에서 뭐하고 있냐고! 응? 할머니가 오셔갖고 할머니랑 놀고 있다고? 아, 할머니랑 뭐하고 노냐고! 응? 할머니랑 틱톡을 찍고 있다고? 응? 할머니가 틱톡커라고? 응? 할머니 틱톡 팔로우가 100만이라고? 알았다고. 동구네 할머니 완전 멋있다고. 뭐지? 응? 아, 왜 그러냐고. 아,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아우, 뭐가 담이 온 것 같아. 아, 응? 담이 왔다고? 응. 아, 그럼 가라 그러라고.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 아우, 아우, 아파, 아. 아니, 형, 그렇게 아프면 빨리 병원을 가보라고. 병원? 그,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조금 이상해 보여도, 아, 갔다 오면 금방 낫는다고. 아, 그래? 아, 진짜. 병원 좀 갔다 와야겠다. 아. 인기. 아, 안녕하세요. 아, 사람이구나. 아이씨, 무슨 소리예요? 머리만 보고 무슨 큰 먼지가 굴러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뭐야? 근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 잠을 잘못 잤는지 목에 담이 온 것 같아서요. 아, 왜요? 머리가 커서 목에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아, 뭔 소리예요? 머리를 조금 잘라보는 게 어떻습니까? 머리요? 아니, 절대 안 돼요. 머리를 좀 자르면 얼굴도 훨씬 더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얼굴이요? 네, 그 머리 때문에 인물이 조금 덜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그 머리를 조금 자르고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선생님. 네? 혹시 이 병원에서 성형수술도 하나요? 성형수술이요? 네. 아, 여기서는 성형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아, 근데 어디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상담 정도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그 예전부터 아, 그 성형수술을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 얼굴이 좀 더 잘생겨지면은 여자친구도 생길 것 같고. 그 전에 머리를 좀. 아, 머리는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럼 어디부터 상담해 드릴까요? 아,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저 눈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 쌍꺼풀 수술 한번 해볼까요?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눈매가 조금 더 또렷이 보여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떤 스타일의 눈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약간 그 만화 주인공처럼 초롱초롱하고 아주 그냥 큰 눈? 만화 주인공? 한 이 정도 크기면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이 정도요? 조금만 더. 그러면 이 정도? 좀 더. 에? 그럼 뭐 이만하게요? 거기서 조금만 더. 여기서 눈이 더 커졌다가는 눈이 하나가 되겠는데요? 네, 만화에 나오는 도깨비 눈입니다. 에? 도깨비 눈이요? 도깨비 눈이 진짜 엄청 초롱초롱합니다. 아니, 그래도 눈이 하나인 건 좀. 눈이 하나면 진짜 엄청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눈곱 띌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하나면 그냥 하나만 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도 그 눈이 부시면 사람들은 아 눈 부셔 이렇게 하는데 눈이 하나면 아 눈 부셔 이렇게 엄청 편하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건가? 제가 그리고 그 코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 어떤 모양을 원하십니까? 그냥 좀 칼날처럼 오똑하게? 칼날처럼? 그러면 커터칼 모양으로 코를 세우십시오. 네? 커터칼 모양이요? 네. 아니 무슨 사람 코를 커터칼 모양으로 세워요? 그게 싫으면 부엌칼도 있는데. 무슨 또 부엌칼이에요? 와, 코가 부엌칼이면 요리할 때 진짜 엄청 편하겠다. 그 오이 같은 거 썰 때도 오이를 탁 올려놓고 탁탁탁탁, 두부를 썰 때도 탁탁탁탁. 와, 진짜 엄청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그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아론이에요? 와, 멋있겠다. 아니, 싫어요.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칼날처럼 오똑하게 하고 싶다고.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진짜 코 모양을 칼로 하고 싶대요? 그게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소지섭처럼 오똑한 코요. 소지섭? 그건 얼굴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마도 좀 해볼까요? 이마요? 하기는 요즘에는 그 이마에 보형물을 넣어서 이마 모양을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마 안에 보형물을 넣어서요? 네, 어떤 모양의 이마를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마가 조금 평평한데 좀 볼륨감 있게 좀 둥근 이마가 좋을 것 같아요. 둥근 이마? 그러면 이마 안에 탱탱볼 같은 걸 넣으면 어떻습니까? 탱탱볼이요? 네, 탱탱볼 진짜 엄청 동글동글한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 이마에 탱탱볼을 넣어요? 그리고 만약에 넣었다가 그 안에서 바람대로 빠지면 어떡해요? 그 바람이 빠지면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는 걸로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 이마가 무슨 자전거 바퀴도 아니고. 바람 빠지는 게 걱정되면 테니스 공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걸 넣으면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뚝 튀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닥치기 공룡처럼 되지 않을까요? 공룡 멋있지 않습니까? 공룡이 멋있는 거지 사람이 공룡처럼 되는 건 안 멋있죠. 닥치기 공룡 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입술 성형은 어떻습니까? 입술 성형이요? 네, 입술이 조금 도톰하면 그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근데 그 입술 성형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입술 성형 하는 것도 엄청 쉽고 비용도 엄청 쌉니다. 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먼저 입술에 꿀을 조금 바른 뒤에 그 벌통 밑에 누워있으면 벌들이 나와서 입술을 막 쏴줄 겁니다. 에? 에? 그럼 입술이 완전 도톰하게 부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불닭 소스를 입술에 발라도 살짝 도톰하게 부을 겁니다. 아 저는 그 입술은 안 하겠습니다. 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하세요. 아이 저는 싫습니다. 뭐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형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얼굴에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를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환자분의 얼굴에서는 최선입니다. 아 병원 갔다 왔니? 응? 아니 얼굴이 그게 뭐냐고. 아 몰라. 아니
요즘에는 목에 담이 오면 그림 치료하는 거냐고. 아, 담 치료는 받지도 않고 왔네. 아 진짜. 아.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